우리 인터넷으로 말씀 대하는 분들도 축복합니다. 우리 유아실에 계신 분들도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말씀 시리즈 여덟 번째 시간, 애통하는 자의 축복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여덟 가지 축복의 말씀 중에서 오늘은 그 두 번째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들이여 그대들에게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위로하실 만한 슬픔이란 무엇일까? 도대체 그러한 슬픔이 정말 있을까? 그리고 왜 슬픔이 축복이 될까? 우리가 가감없이 과장없이 생각한다면 도대체 어떤 슬픔이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축복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이 팔복의 말씀을 아주 인류에 대한 아주 보편적이고 그리고 파괴적인 그런 말씀으로 얘기하기를 좋아하는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당시에 불의하고 또 그리고 척박하고 억압당하던 사회와 그리고 세계와 역사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던 수많은 그 민초들과 그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불우한 그 모든 사람들, 그들의 눈물과 아픔은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받았다는 것입니다.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고 지치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이여 그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지어다. 듣기에 좋은 말씀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인간의 눈물과 슬픔,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것은 그렇게 아름답지도 복되지도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의 그런 무거운 멍에들, 이로 인해 흘리는 비통한 눈물들은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실까? 그런 위로가 가능할까? 인간의 삶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이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통보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재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악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삶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무거운 인생의 피로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를 이어가면서 한처럼 쌓여있는 응어리들이 있습니다. 그 비통한 눈물들이 있는 거예요. 한국은 원래 한이 많은 민족입니다. 이 권정생, 동화작가 권정생님이 쓴 무명저고리와 엄마라는 그 동화에는 우리 한국 민족이 순환과 고난의 역사를 겪어오면서 그 점철되었던 그 한과 아픔과 눈물을 아주 너무나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한결같이 어려움과 고난과 뜻하지 않은 재난 속에서 살아가면서 마지막 자녀까지 자기의 품에서 떠나보내고 무명저고리를 입고 바느질로 한평생을 지냈던 어머니가 결국은 뒤안에서 빨래를 널다 넘어져서 세상을 떠나는 그 비극적인 이야기로 그려지고 있는 그 동화, 우리 한국 민족이 가진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만 그런 줄 알았습니다. 울며 절며 넘던 바로 그 고개, 미아리 고개의 이야기, 우리에게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각 민족에게 그런 이야기 없는 민족이 없습니다. 전에 유고 출신 세르비아 사람과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 발칸반도의 역사, 그들의 문화적인 자존심, 그리고 그 역사에 대한 그들의 긍지,
그리고 그 민족의 비애와 아픔, 그들의 분단과 분열과 갈등들, 그들의 맺힌 한과 눈물들, 우리와 전혀 선색과 모자람이 없었어요. 아프리카에 가니까 그 사람들은 대충 어떻게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가 보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부족들이 있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있고 역사가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그들의 눈물과 아픔은 그 한과 고통은 다 위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인간의 불의가 빚어내는 그런 내적 불화들, 그로 인해서 솟아나는 슬픔들이 사실은 대부분 아닙니까? 그런 슬픔들을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실까? 세상과 똑같은 목표, 똑같은 욕망, 똑같은 삶의 태도를 갖고 살면서 자신의 욕망이 스스로 자초한 시련을 하나님이 만든 거라고, 하나님이 있다면 그럴 수 없다고 강팍한 마음으로 흘리는 좌절의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실까? 추한 명예욕이 보상받지 못해서 흘리는 분한 눈물을 하나님은 과연 위로하실까? 그들의 눈물은 결국 돈을 손해본 것에 대한 분노일 뿐일지라도 그들의 눈물은 위로받을까? 조금만 더 가면 72그루 종려나무, 12샘이 있는 엘림, 그 오아시스가 바로 눈앞에 있고 바로 예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셨느냐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게 잘못이라고 믿음을 후회하면서 애곡하는 불신앙을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실까? 하나님의 일을 결국은 모든 것이 물질의 문제라고 하나님의 일도 물질의 문제로 연결시키고 물질 타령하고 있는 피해의식의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실까? 제가 제 안에서 돌아본 슬픔과 위로의 방정식, 내 안에 있는 슬픔들을 돌아보니까 우리 인간의 삶이 겪어온 슬픔과 고통들을 돌아보니까 사실 그것들은 대부분 위로받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죄와 은혜를 경계 없이 섞어 놓는 거예요. 내가 자초한 괴로움과 눈물을 하나님이 무조건 위로하셔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천국과 지옥을 같이 섞어 놓는 거예요. 영적인 차원과 육적인 차원을 뒤섞어 놓는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영원하신 말씀이 물과 단백질로 된 연약한 물 한 방울에도 생명을 이룰 수 있는 연약한 존재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첫 취임 연설은 바로 이 팔복의 말씀입니다. 그는 여기에서 대충 얼버무려 놓은 좋은 선심 공약을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의 경계를 허물어 놓고 죄와 은혜를 마구 섞어 놓고 대충 살아도 고통받으면 너희는 위로받게 되어 있다 그런 말씀 주시려는 것 아닙니다.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일 뿐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섞이지 않습니다. 빛과 어두움은 경계로만 나누어집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온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의 마음을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어요. 연약한 육신으로 하필 오셨습니까? 슈퍼맨이 아니고 채찍 앞에 무력하고 가시관에 가시를 뚫지 못하는 몸으로 오셨습니까? 질병을 이기지 못하는 몸으로 오셨습니까? 외로움과 배고픔을 우리와 똑같이 극복하기 어려운 몸으로 오셨습니까? 과연 그 주님이 무엇을 바꾸어 놓으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신에 대한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과연 우리의 무엇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유랑하는 전도자의 모습이었을 뿐입니다. 돈 없었습니다. 보장된 지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된 삶의 조건이란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를 따르던 제자들 또한 그러하였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따르고 그 복음을 이방에 전하려고 결단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헌정된 복음서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때로 그런 탄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이렇게 연약한데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이사야의 탄식을 기억했을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축복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영역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물질적, 육체적 조건들이 하나님 나라의 필요 조건도 충분 조건도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영적 하나님 나라의 세계로 초대하는 말씀이 이 축복의 말씀입니다. 내게 나아오라, 나를 바라보라.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인간의 영혼은 그렇게 설계되었습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닮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요인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랑받도록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너무나 연약해서 꺼져가는 심지와 같지만 자칫 작은 바람에도 꺼질 것과 같은 생명의 불꽃이지만 그러나 그 불꽃으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의 불을 점화하는 생명의 바톤으로 주어진 것이 인간의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나를 본받으라, 그 안에 있는 축복의 비밀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이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인 제자들은 예, 예수님 알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일 뿐이죠. 그러나 예수님, 우리가 너무 부족한 거요. 왜 우리 안에는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이고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왜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숨쉬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 안에서 성화는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왜 변화되지 않는 성품이 있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우리가 애통해야 합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종류의 애통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질문이 없습니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죠. 당신은 혼자 있을 때 누구인가?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어느 때는 제가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제 안에 은혜가 충만하고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제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신 일. 그런데 또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인가 스스로 구별되기 어려운 버려진 상태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왜 내 안에 이 모습들은 온전하게 고쳐지고 변화되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장애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동네에 저희 이웃에는 한 아름다운 여인이 있습니다. 저는 그 여인을 바라보는 이 즐거움에 빠져 있습니다. 아름다운 미소를 가진 여성인데 그녀를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참 즐거운 일입니다. 이 S라인의 가냘픈 몸매를 가졌고 언제나 화사한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 사람들은 독일 사람들이 많이 그렇지만 그날그날 기분에 따라 인사를 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또 모른 척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언제나 웃으면서 먼저 인사합니다. 그녀의 이 예외적인 밝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생각하게 하는데 그런 그녀를 만나는 것은
언제나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입니다. 좁은 골목길을 저희 집을 와보신 분은 알지만 차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녀의 집 앞에 항상 작은 미니버스가 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서서 기다려야 됩니다. 버스가 출발할 때까지. 그 미니버스는 장애자를 태우는 차량입니다. 예, 그녀의 아들은 중증 장애자입니다. 그녀는 자기 아들이 이제 도움을 받아야 차를 탈 수가 있습니다. 뒷문을 기계로 이렇게 내려서 거기에다가 태우고 올려서 안에다가 집어넣고 그렇게 힘겹게 아들이 차에 오르고 자리를 잡으면 들어가서 꼭 따뜻하게 껴안아서 포옹하고 그리고 다시 내려서 차창 밖으로 밝게 미소 지으면서 손을 흔들어주는데 손을 꼭 이렇게 그리고 차가 떠날 때까지 손을 흔드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을 보는 제 마음 안에는 뭉클었던 비애 같은 감정이 떠오릅니다. 이 비애의 정체가 무엇일까 저는 한참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해가 없는 감정입니다. 어떤 피해의식 아닙니다. 분노나 원통함과는 다릅니다. 또 자기 연민이나 어떤 자괴감과도 다릅니다. 어떤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처연함과도 구별되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비애를 내 마음속에 느끼는 가운데서도 왠지 내 마음속에서 뭔가 고양시키는 어떤 힘을 느끼게 됩니다. 이 감정,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애통이라고 표현하는 말과 비슷한 감정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설 때 믿음의 사람들은 이 감정을 가졌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지를 깨달을 때 화로다 나여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자신의 무능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애통해 했습니다. 이 감정을 가졌습니다. 이 애통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서 맞이하는 슬픔을 가리킵니다. 왜요? 원래는 기쁨이 되었어야 할 마음이 슬픔으로 색이 변조된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장애 때문입니다. 노력하면 되지 않느냐고요. 요새 목사님이 기도가 부족한 모양인데 그런가요? 은혜 받고 훈련 받아서 변화되면 되지 않나요? 성화의 노력을 하면 성화되지 않나요? 그러나 그럴 수 없는 부분들이 은혜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변화하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장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성품이 잘 변하지 않는다고 해요. 간혹 심한 표현으로 믿어도 소용없다고 말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변하지도 않는데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이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맞는다는 말은 우리 안에 잘 변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욕망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때로는 여전히 불신앙의 편에 서서 의심하는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세상적으로 먼저서 달려가는 마음들.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서 그리고 어느새 망각하는 우리의 불신앙들. 분노하고 증오하고 믿지 못하고. 그러나 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틀린 것은 효력이 없다는 말은 틀렸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변하지 않는 성품, 변하지 않는 습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장애이기 때문. 여러분, 장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쳐낼 수 있나요? 아니요, 안고 살아가야 됩니다.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참아내야 됩니다.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장애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깨닫게 된 우리의 장애는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합니다. 애통하게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해가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도움받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 사랑받아야 함을 시인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애통하게 하지만 그러나 견뎌내게 합니다. 예수님은 그 장애를 안고 오셨어요. 그러나 그 장애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채찍을 이기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수치를 은폐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노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루어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애통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의 애통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애통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장애를 가지고 애통하며 그리고 견디며 그리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모습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아름답습니다. 마치 이슬방울이 나뭇잎파리의 끝에 위태롭게 걸쳐있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에게 아름답게 보이는 것처럼 이제 잠깐이면 사라져버리는 아침의 안개가 우리에게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자아내는 것처럼 서산에 걸린 노을의 황혼빛이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주님의 은혜 앞에서 애통하며 주님을 구하는 그 모습은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아름다움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우리를 향해서 아름다운 미소로 손을 흔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위로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너희의 연약함을 체휼하노라. 이것은 제자들의 자의식이었습니다. 주님의 지상명령과 그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그릇 사이에서 그들은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들의 연약함을 정당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장애는 결코 정당화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에요. 장애는 정당화할 수 없어요. 그들은 죄와 은혜를 섞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통해 한 겁니다.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은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귀합니다. 내가 더 좋은 성품을 가졌더라면, 내가 더 귀한 은사를 가졌더라면, 내가 더 기도하고 더 믿음 위에 섰더라면, 내가 더 열매 맺을 수 있었다면, 내가 욕망을 온전히 다 극복할 수 있었다면, 내가 더 열정을 품고 헌신할 수 있었다면,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족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내가 더 헌신할 수 있었다면, 더 희생할 수 있었다면, 그 애통하는 마음 가운데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이들이여. 복이 있도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을 더 갈구하는 이들이여. 복이 있도다 장애를 견디며 이로 인하여 애통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 사랑을 구하는 편에 서십시오. 변함없는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침이 없이 뒤돌아봄이 없이 믿음의 길을 변함없이 가십시오. 장애를 견디십시오. 은폐하고 감추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위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은혜를 만날 때 우리의 애통함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제한된 운명이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된 모델로 쓰셨습니다. 복이 있으라 기도하며 애통하는 이들이여. 복이 있으라 예수님의 성숙한 분량을 꿈꾸며 애통하는 이들이여. 복이 있으라 연약함 중에도 멈출 수가 없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순종함으로 애통하는 이들이여.
저희 어머님이 어릴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애통하는 모습, 한때는 그게 짜증스러웠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님의 애통이 배어있다는 사실을 영적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도할 때 저에게 애통하게 하시는지 깨닫게 하십니다. 제 안에 장애가 있음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의지가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위대한 말씀, 애통하는 이들이여 그대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위로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때로 고통과 장애 어린 삶과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위대한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응답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우리가 인생과 운명을 탓하며 저주함으로 슬퍼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런 강팍한 슬픔과 그리고 욕망의 눈물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애통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애통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장애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먼저 나를 찾아오셨고 사랑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쳐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넘어져도 쓰러져도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이 길을 변함없이 가겠습니다.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가 의심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복되다 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막을 법이 없는 것을 내가 믿나이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올려 드리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